이동준 주심이 경기를 관장하겠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이제 진영을 잡고 자신의 위치에 자리했고요. 휘슬과 함께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광주, 화면 왼쪽에 대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KB 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 개막전 경기입니다. 이한도 선수는 뭐 전북에 섰지만 오늘이 K리그 데뷔전이에요. 네. 네. 풀킥 이어갈 수 있습니다. 대구 길게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네. 골키퍼 점프하면서 처리를 했습니다. 뭐 적게는 10경기, 많으면 뭐 그 이상을 뛰기도 하지만 네. 연습 경기와 실제 경기는 워낙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마음가짐부터, 네. 분위기부터. 그렇죠. 어느 팀이 먼저 그 분위기를 깰 수 있을지. 박상준 이어집니다. 파고 뛰는데요. 골키퍼 그대로 일단 흘려보냈습니다. 순간적으로 영리한 판단을 했던 윤보상 골키퍼였고요. 정호재의 오른쪽 측면에서 지금 크로스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네, 갖고 들어갈 때 이터치가 약간 좀 투박했네요. 이번에 스로인 경합 상황 박스 안쪽입니다. 밀어넣고 왼발 슈팅! 빗나가네요. 네.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유혁 선수의 과감했던 왼발 슈팅인데요. 지금은 가운데 투입 이후에 슈팅 이전에 키핑이 좀 잘 됐어요. 네. 네. 그러면서 유혁이 때리기 아주 좋은 형태로 리턴이 나왔고요. 공심 선수들이 일단은 오래 이탈했기 때문에 그대로 합니다. 네. 네. 반칙이 선언되지 않았고 상당히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경기 그대로 이어집니다. 광주가 오른쪽 측면 자, 잘 들어갔어요. 하고 듭니다. 박스 안쪽 들어갔습니다. 슈팅 굴쳐냈고 다시 슈팅. 골키퍼에게 안깁니다. 광주 FC가 볼을 잡습니다. 밀어주는데요. 이후혁 돌아섭니다. 이후혁 반칙이 선언됩니다. 프리킥 얻어냅니다. 세트피스네요. 밀어줍니다. 아 맞지 않았어요. 네. 네. 이번에 띄워주는데요. 헤더 닿지 못했습니다. 대구가 오랜만에 광주 FC 진영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중앙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바로 그대로 과감한 네. 중거리 슛 벗어났습니다. 원거리에서 슈팅 한번 시도해봤었던 한희훈. 이제 전반전 절반의 시간이 지나갔고요. 광주 FC가 바꿔줍니다. 네. 아하, 발끝에 걸리면서 볼을 빼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부딪히는데요. 주심의 휘슬 반칙 선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프리킥을 얻어내고 있는 광주 FC입니다. 그대로 슈팅! 골키퍼 오른쪽 처리해내고 있습니다. 네, 이종민의 오른발이었었는데 일단은 가마스 처리하기에는 거리가 꽤 멀었죠. 네, 먼 거리 감아차서 슈팅을 시도해봤던 모습이었는데요. 주위에 윤보석 골키퍼는 다이빙을 뛰고 있네요. 스트레칭을 하면서. 네, 코너킥 광주의 수비고요. 대구의 공격 이어집니다. 세징이야 띄워줬습니다. 먼 포스트 헤더 띄워줬고 헤더 네. 오른쪽 벗어났습니다. 네, 지금은 킥 자체가 뒤쪽에 있던 황재원의 머리를 겨냥한 네. 아주 슬라이스 킥을 이용해서 세컨드 볼을 노리는 패턴이었습니다. 헤더를 따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서로 좀 겹쳤어요 지금. 네. 그렇지. 이어받는 이유요. 크로스, 좋은 투입이에요. 찬스입니다. 밀어줬습니다. 찬스, 열렸습니다. 송성민, 크로스 이더! 구천 상황 뒤쪽! 골! 선취골! 광주 FC입니다. 경합장에서 밀어넣었던 광주의 선취골 스코어링이에요. 네. 내리라면과 공식적으로 한번 좀 다시 봐야 되겠는데요. 굉장히 지금 좀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공간이 왼쪽에서 완전히 한번 열렸었고 그 이후 전개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 투비 좋았고 이 연결 좋았고요. 네. 송승민이 가운데로 주현우 선수 맞고 아하. 다시 수비수 맞고 우당탕탕이네요. 네. 공식 기록을 봐야겠는데 어찌됐건 광주 FC의 선취골은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전반전 종료를 알리는 주심의 휘슬이 있습니다. 개막전 1라운드 경기 광주 FC가 선취골을 넣으면서 스코어 1-0으로 앞선 채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가 될 수 있군요. 자, 이제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오른쪽에 대구, 화면 왼쪽에 광주 FC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그대로 크로스 이더! 헤더! 뒤쪽! 골대! 골대 맞습니다! 자, 볼을 처리하지 못했는데요. 여기서 일단 경기가 멈춰집니다. 전반전 조성준 선수의 득점과 아주 비슷한 우당탕궁탕 상황이 다시 또 만들어지는데요. 네, 이번에는 주인공이 대구였던 네. 점이 달랐는데 연결이 거의 됐는데 서로 좀 충격이 있겠네요. 그리고 이 볼이 또 골대를 맞고
어이구, 네, 여기서 지금 박동진 선수의 일단 수운이 있었고 네. 그 전에 휘슬은 좀 올렸네요. 저한테 부상이 좀 생각보다 심각해 보이는데요. 일단은 피치 바깥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헤더, 볼 트래핑, 파고듭니다. 박스 안쪽, 제쳐놓습니다. 슈팅입니다. 네.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직접 슈팅을 가져갔었던 광주였고요. 이재권 바깥발로 그대로 왼발 슛. 네. 오, 오른쪽 살짝 벗어났습니다. 신창무 선수의 슈팅이었는데요. 네, 이런 플레이가 좀 필요했었죠. 네. 코너킥 기억할 수 있습니다. 대구 FC 대승이 뛰어줍니다. 반대쪽 먼포스트 헤더 뛰었죠. 네. 광주 FC의 프리킥. 민과 이우혁 두 선수가 공 앞에 있습니다. 프리킥 슈팅. 네. 오른쪽 벗어났습니다. 오른쪽 골문 구석을 겨냥해봤던 프리킥이었는데요. 2월달에 사실상 시즌을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부팅을 해야 되는 찬스죠. 네, 가슴 트래핑 이후에 슈팅. 자,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는 지금 대구 선수들의 전체적인 퍼포먼스, 몸 상태 좋아 보이진 않네요. 네. 알리그, 2군 리그에서 득점 상위 랭크될 정도로 득점 감각은 있어요. 그렇군요. 헤더. 코너킥의 이은. 다시 한번 헤더. 네.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슈팅. 네, 살짝 벗어났습니다. 지금 슈팅 자체는 잘 만들어지긴 했는데. 네. 황재원 선수가 떴다가 헤딩 못 맞췄네요. 네. 클래식은 또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중앙파고 들어왔고요. 슈팅 굴절됩니다. 골키퍼가 잡아내고 있습니다. 대구 FC 그대로 중간 슛. 골키퍼 펀칭. 네. 자, 강력했던 슈팅을 쳐냈던 윤보상 골키퍼입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대구에게 나왔던 가장 좋은 슈팅. 네.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만 힘이 실려서 나갔고요. 경합상 걷어냅니다. 스피드를 끌어올립니다. 뒤쪽에서 잡았는데요. 주심이 보고 있습니다. 반칙이 선언됩니다. 그리고 경고장을 꺼내드는 주심. 공격을 하면서 시간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광주 FC 밀어줍니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접어놨는데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자, 이제 추가 시간 6분의 시간도 모두 지나갔고요. 아, 이제 여기서 종료를 시킬지 아니면 한 번 정도 더 기회가 있을지요. 골키퍼 길게 붙이는데 경기 종료를 하는 주심의 휘슬이 있습니다. KB 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 1라운드 달빛 더비 승자는 홈팀 광주 FC입니다. 네, 일단은 경기가 전반에 터진 골을 잘 지켰고요.